언약이 이끄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일간 미국에서 진행된 미주 대학 수련회와 또 워싱턴 이제 북미주 전도 집회를 하고 어제 기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되는 것을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트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서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학생이 얼마냐 물으니까 6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교는 한 4만 5천 명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거기 다니고 있어요. 펜스테이트 대학은 최규선 장로님이 25년 동안 거기 교수하고 있어요. 교수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션홈으로 시작해서 렘넌트들을 양육하는데 보니까 큰집두 개를 얻어가지고 여기는 남자, 저기는 여자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대학 수련회 할때한 70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또 홈커밍 데이도 하고 그렇게 대학 안에서만 좀 캠퍼스 안에서 그렇게 교수니까 그냥 다 공짜로 다 빌려서 그렇게 다설 수가 있었습니다.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두 강의가 뭐냐 하면 스페셜 힐링 에이지 영적 치유 시대에서 영적 치유 시대다. 지금 사실 그렇지요. 뭐 영적 정신병 그냥 뭐 정신병도 여러 가지인데 우울증 뭐 많지요. 삶 속에서 병. 이 병이 너무 많아요. 사고 어제 며칠 전에 일본 신문 보니까 일본에 이유 없이 그 초등학생 그 아이들을 학교 스쿨버스 기다리는데 그냥 무차별로 찔러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이유. 일본은 뭐 진짜 정신병자들이 뭐한 집에 다 있으니까 무슨 일 할지 몰라. 이 마약 이런 게요, 다 정신병이거든요. 무슨 짓인지 본인도 몰라.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치유 시대다. 많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육신적인 치유는 의학이 발전하지만 영적 치유는 하나도 발전 안돼 있어. 사실은 영적 존재인데 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따라서 나는 영적 의사다. 맞아요?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밖에 답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 많지요, 뭐. 교회마다 뭐 교인들 있지요. 그 영적 치유 모릅니다. 자녀가 가진 신분과 권세 모릅니다.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데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진짜 내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 확인합니까? 무속팀 따라가면 돼. 금방 확인할 수 있어. 무속인 따라가서 무속인 겁나면 잡힌 거고, 무속인의 복음 전하면 잡은 거고, 잡히느냐, 잡느냐, 둘중 하나지, 뭘. 엄청나지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그리 비서진들에게 방에서 이 목사님이 이거 지금 237 지금 빌딩 전에 먼저 해야 된다 가지고 같이 그렇게 저녁에 방에서 다 식사하는데 식사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 일곱 강의를 비서진에서 알아야 같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 이전 캠프 준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서밋 캠프 미션 캠프 이런 이 강의들을 쭉 하면서 내용들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2, 3일 1등 얻어서 세밀하게 이제 훈련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많이 전략적으로 때로는 뭐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런 대화를 여러 가지로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서밋 에이지를 영적 서밋 시대를 열자. 영적으로 서밋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워싱턴 집회에서 라스트 어소리티 마지막 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힘은 세상 일 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마지막 힘이다. 그게 라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힘이다.
이강 라스트 미션 감동산 미션인데 라스트 미션 그러니까 응답의 포인트는 오직 성경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모두 응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정상적 응답이라 응답을 누굴 통해서도 뭐 받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응답은 예배 드릴 때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금요 기도입니다. 5월이 뭐냐 1년에 한 번씩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접근해서 가정과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관련된 걸 꼭 붙잡아야 할 핵심적 성경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언약이 이끄는 가정.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신구약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신구약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신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BC, AD 그게 신약, 구약 그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이 언약 이 언약의 신구약 언약의 핵심이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 책을 그렇게 66권이나 쓴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언약이 이끄는 가정이 뭐요? 복음이 이끄는 가정이에요. 언약이 이끄는 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 할 때마다 설교 제목이 복음이 이끄는 가정이. 복음 이끄는 가정. 그래서 얼마 전에 다민족 합동 결혼식 했습니다. 러시아, 이 페루, 중국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똑같이 했어요. 복음이 이끄는 가정. 복음이 이끄는 가정.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가정이 뭐예요? 복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복음 가정이 왜 깨어지느냐?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자꾸 장식이 3장에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나중심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질이야. 물질. 가정에서 물질 때문에 불행이 닥쳐. 나중심, 물질 중심. 나중심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나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아니야. 나예요. 나. 말로는 하나님 맞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 안 하겠어요. 하나님 하는데 불신자는 안 하겠지만 믿으면서도 여기 딱 잡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나야. 나.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리고 돈이야. 물질. 불신자 똑같지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불신자 가치관이 똑같지요. 불신자한테 배워가지고. 불신자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사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 성공 중심이 또 교회 다니면서도 성공 중심이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자리에서 똑같지요. 뭐 세상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 이 장세 36장 11장이 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나를 바라보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하다가 언제 트러블이 생기느냐? 돈 때문에. 또 내 마음 알아달라고.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죠. 발생이 싸움이 되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또 나오는 대화 소재가 뭐예요? 늘 뭐니까 이 자녀 문제, 뭐 성진 문제, 이렇게 사업 뭐 확장 문제, 뭐 이런 경제 문제들이죠. 아이들 교육 문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화들의 소재를 정리하면 창세기 6장 11장 털에 딱 예털에 예털에서 딱 갇혀 있어. 사단이 얼마나 겸허하게 이 함정을 파놓았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당해버려. 알면서도 또 당해버려. 확 화내버리고 화낼 순간에 진 거요. 사단이 뭐요? 박수 친다 이 말이. 잘한다. 내 말 잘 듣네. 더 열려. 던져. 쳐라 쳐.
계속 사단이 그렇게 이기도록 싸움에서 육신적 싸움에 이기도록 만들죠. 그 여자하고 남자 부부 싸움은 누가 이겨요? 잘 모르십니까? 여자들이 다 이겨요. 교회 나와서 훈련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엄청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실제로는 여자들이 가장 영적으로 남자들 별로 몇이 안 들어도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 여자들 교회 많이 부른 거예요. 그런 여자도 은혜 많이 더 받더라고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늘 강단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 좀 차리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성령이 복음이 이끄는 정말로 그런 정말 은약이 이끄는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서요. 사단이 자꾸 틈을 타니까 그런 거지요. 자꾸 우리는 습관이 있어요. 옛틀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관. 옛틀로 자꾸 돌아가요. 복음이 이끄는 가정은요. 올바른 영적 시각을 가진 가정이에요. 영적 시각. 영적으로 다 해석해. 영적으로 바라봐. 사울 일이 뭐가 육신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울 일이 없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영적 시각을 가족이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영적 시각이 육신 시각으로 돌아가면 영적 시각 가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영적으로 말하면 정신 번쩍 차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로 돌아오잖아요. 정신 차리잖아요. 흥분해 있다가 자, 내 가정에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삼오직 이게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삼오직. 그러니까 영적 시각이 뭐냐. 1장 1절 3절 8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내 직장, 내 사업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자, 우리 오늘 고등부 그랬죠. 학교도 교회라. 학교도 우리에게는 교회다. 그럼 우리 뭐 사업하는 분들은 내 사업장도 뭐요? 교회다. 그렇죠. 사업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죠. 시작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직원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신고하고 해보세요. 그게 예배 교회라 교회. 그 사장이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예배 시작. 예배. 그게 교회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사람에게 복음 전도지라든가 주부라든가 전화둬서 이게 무슨 회사인지 교회인지 느낄 좀 그게 교회 교회라. 자 우리 사장님들만 따라하세요. 내 회사도, 교회다. 아멘. 그게 내 회사도 교회다. 우리 고등부인도 배워야 돼. 고등학생 오늘 막 그게 키야 그냥. 우리는 학교도 교회다. 자, 인도 잘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야. 자, 직장들만 따라하죠. 내 직장도 교회다. 그래 돼야 돼. 교회 돼야 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불신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다 서론을 가지고 본론으로 만들어야 될 전도자들이잖아요. 우리 본론은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본론이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게 우리 본론이고 나머지 다 서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는 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능이 없어져요. 무능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그 자반 집사님 보니까 그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걸시부터 다 기도했더라고. 그게 참 뭐 힐링인데 지운 내면은 그건데 전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참 24시라고 이 기도를. 훈련 하나도 안 빠지고 뭐 산업 숨겨 보니까 막 했기 늘 빠져 막 주위를 사업을 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그게 큰
영적 은혜라. 아멘. 거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성령 충만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주옵소서. 무능하게 구름을 꾸려야 돼. 하나님 무를 꾸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항복한 거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잘난척하고 지 마음대로 모두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요 믿음에 무한 도전이 가능합니다. 믿음에 도전해요. 믿는 사람이 소극적이 돼가 세상 사람들보다 배짱도 없고 스케일도 작고 소심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이기겠어요? 믿음에 무한 도전, 이렇게 무한 도전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예수님 사람 멋지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절대 밥 얻어먹지 마세요. 어디 가든 대접하라니까. 마이너스 카드 팍팍 끌 잘라가지고 그냥. 오봉이 어느 집사님 왔는데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직장 다니니까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 하나님 옆에 헌금 들어왔다. 참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져왔다. 근데 첫 마디 그러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네 월급 얼마 받냐? 응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그 월급 가지고는 먹고 이렇게 하고 세입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당한다 그러지. 그것도 아들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있을 수가 없는 일. 언약이 끊은 가정, 우리 영계전 성도는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요 이삭 가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가정을 보면요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이 가정을 보면 이삭 가정 핵심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어. 브리스가 이 뭡니까? 아니 이삭과 리브가, 이삭과 이 리브가가 그야말로 자녀인 에서와 야곱. 자 이삭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자 이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한결같이 싹 다 온 가족이 다 언약을 놓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아 영적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올인 집중하는 언약적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벗어나야 할 육신주의 삶이에요. 자, 1절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 보지를 못했어. 눈이 어두워.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7세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계산해 보면 나와요. 자, 이삭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를 대비하죠.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장자에게 베푸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그래서 그야말로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너 가서 사냥을 좀 해서 내한테 맛있는 별미를 한번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끝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여기서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었는데 장자권이 복을 받는데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렸어요. 자기 의지대로 세상 방법대로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큰 문제지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제일 사냥을 그렇게 수시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바치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뭐 싸나리다 오니까 사랑해서 맛있는 거 착착 갖다 주니까 평소 때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신성한 장자의 축복권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에서한테 자신에게 또 사냥을 해서 별미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것을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주면 축복하겠다. 이게 뭐요? 이 동기 자체가 완전 육신적인 거예요.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언약과 다른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자, 어찌 보면 이런 이삭의 모습을 에서가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 있던 이삭은 자,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에 속아가지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이 들어와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제서야 이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빌어주었음을 그때서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단순히 에서가 아닌 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심히 뜬 것이 아니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성취하시구나. 유명한 성경학자 아스 핑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사필귀정이랍니다. 사필귀정. 인간이 어떤 꾀를 쓰고 어떤 욕심을 부려도 결국은 반드시 이 바른 것으로 귀결을 되게 되어 있다. 바른 것, 바를 정자죠. 귀결을 되게 되어 있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영적 사필 규정.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주의 삶을 산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장자 에서. 에서는 장자권의 영적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 축복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단순히 부모 재산 상속 받는 이 육신적 상속 장자에 관심만 있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장자권을 소홀히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 뭐 영적인 거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 팔아버리 영적인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엄청난 축복의 직분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체질화 되었던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한 여자 한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두 여자. 가나안 여자 둘 다 가나안 여자. 그 결혼을 하니까 이삭과 이삭하고 리브가가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하고 둘이나 데려 결혼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자 이런 에서의 삶은요. 육신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34절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우상 숭배와 체질에 대한 이 사람의 이 결과가 그래서 후에 소리 내어 울며 38절에도 소리 높여 우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 본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에서의 모습을 에서 신드롬에서의 말이 있습니다. 에서 신드롬, 에서 신드롬이 무슨 말이냐?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의 자신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사람.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 자신을 팔아버려. 에서 신드롬. 다시 말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에 갇혀가지고 비전과 꿈을 놓쳐버리는 삶. 이게 에서 신드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근시안적 삶을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CVDIP를 분명히 세우고 언약으로 시작되는 이 CVDIP를 분명히 세우고 언약적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긴 하지만 이 모든 일, 내 모든 것이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이 이끄는 삶 속에 언약에 도전하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영계자 성도들 특히 오늘 금요 심야기를 통해서 모든 랩런터들 에서 신드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멋진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야 할 인본주의적 삶이에요. 자, 5절을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말을 할 때에 리브가가 그걸 엿들었어요. 부인이니까 듣잖아요. 엿듣고 그 내용을 야곱이 전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 매일 엄마하고 집에 부엌에서 노니까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꾸밉니다. 본문 6절로 29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받도록 하는 내용이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그 준비했는지 이삭이 꼼짝 못하고 속고 말하죠. 어떻게 했냐? 에서가 털이 많았어. 털이 많은 게 야곱은 털이 없어.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딱 이렇게 염소 새끼 가죽을 딱 털을 붙여가지고 그래가 속이고 에서의 옷을 입어가지고 옷에 에서 옷에 그 사냥하는 에서 옷에 그 그냥 말 이 향취를 인해가지고 아버지가 속도록 그래 이삭이 야곱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냥을 빨리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에서 오기 전에 빨리 이 축복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또 요리를 보통 잘하겠어요. 아무리 해서 잘해본들 엄마만큼 하겠어요.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빨리 했냐? 그때 야곱 뭐랍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한데는 막 인정 사정 없어 그냥 하나님 이름까지 팔면 거짓말이에요.
이걸 완전 범죄라. 자,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리브가의 뭐예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에 이게 아들에게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을 들었을 때 방에 바로 들어가서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그렇게 되면서 했으면 에서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그렇지 첫째보다 둘째가 장자 된다 그랬지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릴 텐데 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똑같은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도록 한마디만 했으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지.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써달라 하나님 이 방법이 한 옳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남편에게 말할까요? 그걸 할 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계산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자, 리브가 어떻게요? 이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결국 됐잖아요. 야,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예요.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생이별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랑하는 아들 리브가는요 이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라고 찾는 거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지요. 거기 가라. 화란입니다. 화란. 빨리 피신해라. 그 피신 시기입니다. 피신할 때 며칠만 있으면 그 에서가 혈기 당당한 에서가 그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화내도 화가 좀 낮아져서 분노가 풀릴 줄 알고 네 웃은 척 좀 피해라 한 것이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영영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방황하는 엄청난 고생을 그렇게 떠도는 인생으로 험악한 삶을 살게 되지요. 객지에서 인본주의 결과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에펠레치아 산맥이 있대요. 이 미국 에펠레치아 산맥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나무로 작은 나무, 거기 나무들이 많죠, 산에. 그 나무를 가지고 작은 개들을 멋지게 조각하는 장인을 보았어요. 이 여행자가 보니까 신기해. 나무, 썩은 나무를 가져오면 착착착착착 보고 있으면 예쁜 개로 왔다. 종류별로 그것도 개를 그렇게 조각을 하니까 참 신기해서 감탄하면서 물었어요. 조각가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 개를 이렇게 멋있게 조각을 해냅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주 답을 간단하게 했어요. 개 조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아닌 부분은 잘라내면 됩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깎아버리면 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영적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예요. 자, 그러나 아직 우리 여러분 삶 속에 뭐요? 예체질,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형상과 맞질 않네. 그것은 뭐요? 조각가의 말처럼 잘라내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은 잘라내면 돼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면 돼요. 다 깎으면 돼요. 깎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본주의를 자꾸 쓰면 쓸수록 그렇게 파멸로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육신의 생각. 반면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생각, 언약적 삶의 특징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 평안합니다. 미일상 없어요. 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가대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바쁜 일정을 똑같은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다 하면서도요, 이 심리안이나 내가 찬양해야지, 연습하면서 찬양해야지, 이 마음이 아름다운 천사예요. 네. 여러분 해볼래요? 일찍 와야 됩니다. 아, 심리학기, 내 찬양 성가대 가야지. 그럼 미리 준비해서 미리 일찍 와서 연습하죠. 오늘 찬양도 보면 상당히 박자가 다 좀 맹쾌하고 힘있게 가야 되는데 못 따라오잖아, 그지? 가사 내용하고 입하고 박도가 이게 뭐가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지휘자 참 답답하겠다. 내가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고 팍팍팍 나갑니다. 그래도 진짜 은혜죠, 은혜. 그 찬양하고 싶었어. 뭐 느리면 어때? 뭐 빠른 뭐 좀 모르면 어때? 찬양하고 싶었어. 그게 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순수합니까? 머리 복잡하고 세상 욕심 같아서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신나기도 안 나옵니다. 방에서 뭐 틀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찬양할 여유 없어요. 불만, 불평이 꽉 차가지고. 무슨 찬양을 합니까? 머리가 꽉 아팠어. 영계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인본주의 예틀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 겪으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고생스럽게 살 필요는 뭐 있어요? 믿음의 도약을 하는 세트를 확실하게 바꿔버리길 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꼰대 상사에 대한 이 거부감이 많답니다. 꼰대 상사. 꼰대 특징이 뭐냐?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꼰대의 특징. 한마디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야 시킨 대로만 해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상명하복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따라. 이런 사람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싫어한대. 그런데 이런 꼰대와 아재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꼰대는 뭐고 아재는 뭐냐? 아재는 뭐 이렇게 썰렁 이 개그를 써서라도 좀 같이 동참, 같이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재래. 아재. 그 나도 꼰대 안 되려고 아재 되려고 막 소통할 애를 말이죠. 영적으로요, 이런 가정에서 소통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 소통, 언약적 소통,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언약적 소통되면 그 가정 건강한 가정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가정이. 그 안에는요, 무너지지 않는 행복이 찾아와요. 무너지지 않는 행복. 그 자식들하고 벌써 보름이 된다는 대단한 건강한 가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랄 때 그렇게 가정입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영향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돈 벌어갖고 먹었다 이제 돈 벌기는 힘들어 돈 벌어주면 먹이 사면 내가 다 끝났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향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강단 메시지 아멘 내가 훈련 통해 받은 이 은혜 이 서로 소통을 오늘 말씀 붙잡고 영계 모든 성도들 전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약이 이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이 부부사 이 가족들 중에도 영적으로 한 사람만 깨셔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 다 정신 차린다니까요. 이 문제 않습니다. 그 김준서가 이 문제 성문제 대도 나중에 고생한다니까요. 하나님 허락한 게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든지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형통하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모든 기관들이 살아서 펄펄펄펄 움직여요. 내가 이번에 내가 자랑했지 목사님 봐라 우리 지금 이거 지금 이 뭐 또 축제한다 이 빨리 뭐 중공 고등부 막 현장 쫙 우리 저 초장님 매주 보내주거든요. 그 정은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전도 운동을 내한테 다 보내줘요. 사진만 쫙 뭐 성교지 부태가 다 보내줘요. 이 목사님들 봐라 쫙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 애가 이렇게 지금 막 활성이 막 기관이 살아나 막 확 피어리 지금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입당을 앞두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로 지금 불이 붙고 있어 이 불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언약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사사 주와 맺히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을